아이들이 특히 갈등이 있을 때는 따로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. 따로. 네, 그래서 이걸 따로 훈육법이라고 하는데요. 언제나 갈등이 생기면 각자 따로따로 불러서 상황을 다 물어보고 또 수긍해 줄 건 수긍해 주시고요. 특히 네. 지수 같은 아이는 네가 말하니까 내가 잘 알아듣겠어. 고마워. 이렇게 해 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고칠 것들 또는 배울 거 문제 행동들은 한 가지 정도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그리고 이걸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. 그래도 네.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. 네. 네. 따로 훈육법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나 또 좋을 때는 같이 어울려야 합니다. 꼭 놀다가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놀다가 이제 약간 티격태격하거나 특히 감정이 나올 때는 이 감정을 표현을 잘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이것도 네. 마음을 가르치는 거 안에 들어가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지혜는 이제까지 좀 화나면 말이나 행동으로 약간 공격적인 표현들을 했거든요. 이걸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. 그게 어떤 거냐면 감정 컵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다양한 감정들 있잖아요.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은 거는 애들하고 의논해서 색깔을 정하는 거예요. 파랑색으로 하자. 그다음에 뭐 화가 난 건 빨강색으로 한다든가 그건 이제 아이들하고 색깔을 정해서 어떤 화가 났을 때는 빨간색 컵을 찾아서 올려놓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많이 화났으면 컵 3개. 뭐 정말 많이 화났으면 컵 7개. 이렇게 하고 조금 화났으면 1개. 이 정도로 하고 자기의 감정을 좀 공격적이거나 난폭한 방법이 아닌 또는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방법이 아닌 그렇지만 감정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런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그런 감정 컵을 좀 사용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얘네들이 놀 때 컵컵을 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맞아, 거기서 맞아.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낸 건데요. 갈등이 생겼을 때는 따로 훈육, 그다음에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는 같이 훈육. 이 마음을 상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잘 표현하는 것 또한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재밌어하고 좀 배울 것 같은데요. 좋겠네요.